남양주 퇴계원면이 읍승격을 추진 중입니다. 지금 지역 단체들을 중심으로 서명운동을 진행 중인데요. 올해 안에 읍승격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재정 기자입니다. 경춘선 퇴계원역입니다. 읍승격을 위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퇴계원면 소속 단체들이 돌아가면서 매일같이 주민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퇴계원 읍승격 추진위원회는 올 연말까지 모든 일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다산 신도시라든지 또 그전에 별내 신도시 이런 주변에 많은 변화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저희 면도 많은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사료도 되고요. 주민수건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에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인구가 3만 천여 명에 달하는 퇴계원면은 지난 2006년에 이어 2014년에도 읍승격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대입 농어촌 특별전형 혜택이 없어지고 세 부담이 증가한다는 이유로 주민 반대에 부딪혀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주변 지역 신도시 개발과 군부대 이전 등으로 부지 개발이 가능해지면서 주민들의 여론이 바뀌었습니다. 인구 2만 명 이상과 도시적 산업종사 가구 비율이 40%를 넘는 등 읍승격 요건도 모두 갖춘 상태입니다. 현재 퇴계원 전 지역에서 대대적인 주민 서명 운동이 펼쳐지고 있고, 특히 사회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캠페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저희 상주 인구의 약 50%를 넘어 1만 5천 명 이상이 서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퇴계원면이 업이 되면 공무원 수도 기존 18명에서 24명으로 늘어나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올해 12월 준공 예정인 퇴계원 종합 행정타운 건립과 동시에 업으로 승격되면서 예산 절감 효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남양주시는 경기도와 행정안전부 승인 등을 거쳐 올해 안에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등 업 성격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제케이블TV 양재정입니다.